아르티아의 계획에 의해 공백에서 퇴출된 테네브리스는 기억을 잃었음에도 특유의 강인함과 정의감으로 총만 받는 별숨리그의 일원이 된다. 한동안 별숨리그를 위해 활동하던 그는 소울워커를 자신들의 도구로 생각하는 별숨리그의 태도에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그에게 접근한 켄트는 진정한 정의를 찾아야 한다며 부추겼고, 인간에 대한 불신이 쌓인 테네브리스는 마침내 소울워커로 구성된 반란군 금음 야상공 리그를 결성하게 된다. 강력한 힘과 자신들의 정의에 대한 믿음까지 가진 이들은 거침이 없었고, 별숨 리그를 압박한 이들의 반란은 성공 직전까지 다다르게 되는데, 이를 지켜보던 로스카는 이들이 대자연 워커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태에 개입하게 되고, 결국 반란군 대부분을 일순간에 말소시켜버리면서 금음 야상공 리그의 반란은 허망하게 제압되어 버린다. 훗날 이 사태는 밤하늘의 비극이라 불리게 된다. 압도적인 힘 앞에서 큰 부상을 입은 테네브리스는 자신이 믿었던 정의를 잃어버리고, 힘이야말로 이 세상의 정의를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힘을 갈구하게 되고, 그는 자신을 유혹하는 켄트의 게임에 넘어가 로스카의 힘을 동경하면서 봉기의 때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켄트의 계획에 따라 착실히 별숨 리그를 짓밟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밤하늘의 비극 사태로 대부분의 소울워커들이 사라졌다. 이 틈을 노린 배시 세력은 전력을 잃은 별숨 리그를 공격했고, 철옹성이라 불리던 그레이스 시티의 코업까지 진격했다. 그런 위기를 지켜보던 로스카는 다시 한번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